자, 안녕하세요. 3회 복통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죠. 그런데 추가 변경 허용 여부 또는 허용 요건이 문제가 되죠. 허용 기준이 쟁점의 정리를 쓸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론은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의미 문제점에서는 뭐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죠. 뭐 학설 판례 그렇죠. 일반론 여기서 이렇게 일반론 목차 잡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써주고 요건에 대한 분설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안쓴 답안지가 많은데 요건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설해서 나눠서 다 포섭을 해줘야 돼요. 특히나 핵심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기 때문에 판례의 키워드에 맞게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극이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를 볼때 당초 사유인 뭐뭐뭐와 추가되는 무슨 무슨 사유는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포섭해 주세요. 다음 기속력. 자, 여기 볼게요. 중요한 거, 의미 문제점 좋습니다. 학설. 이렇게 나오면 쟁점 이름이 어딘가 보여야 돼요. 뭐에 대한 학설 판례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내용을 지금 보니까 기속력이 기판력과 동일한 거냐,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였어요. 이렇게 법적 성질 동일하게 써줘야 됩니다. 특수효력설이라고 판시했다. 판례는 특수효력, 구별된다고 썼죠. 구별된다고. 30조 1항의 기속력과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216조, 218조의 기판력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수효력설로 봤다고 이제 평석이 된 거죠. 조문 정확히 써줘야 된다. 사실 법적 성질은요, 뭐 의미 문제점 빼버리고 판례만 써줘도 돼요. 판례만. 다음. 거부처분 기속력인데요. 자, 유법 판례의 기준치를 써주는 건 좋았어요. 기속력 일반 내용을 좀 쓰고 일반론 암기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기속력 일반처의 의의성질 내용 범위 내용 관련해서 제처분 30조 이하의 제처분은 문제된다. 범위 관련해서 수적 범위가 문제된다. 왜냐? 뭐 이러이러해서 법이 개정돼 있다. 그래서 거부처분의 위법 판단의 기준치를 검토한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왜 써주는지가 그나마 여기서 좀 써줬어요. 산의 경우 기속률 범위에서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문제된다. 왜?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기속률의 시간적 범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적어주세요. 기속률의 시적 범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적 범위를 쓰면서 시간적 범위가 위법 판단의 기준시이기 때문에 위법 판단의 기준치를 써주는 것과 연결하는 게좀더 정확하긴 하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써줬으면 좋겠다. 다음, 간접강제는 간접강제 일반론 요건 여기서는 요건 중에서 제처분의무 불이행과 관련해서 판례 써주는 게 핵심이죠. 제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전혀 안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을 위반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 이거 써줘야 됩니다. 경과규정이 적용돼서 종전의 법에 의한다면 처분 시효의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이 나온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좀 써주면 좋겠다. 제처분 의무 이행이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기판력 위주로 써줬네요. 뭐 틀린 건 아닌데 기판력 관련해서 일반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준 건 좋네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문제된다. 의의 인정 여부. 문제점은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죠. 학설. 꼭 이렇게 막 정렬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판례를 한줄 적을 것 같으면 학설 및 판례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판례만 한줄딱 쓰기에는 너무 좀 빈약해 보여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 그래서 판례 내용을 좀더 보강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범위. 그리고 내용 범위가 나오면은 내용에서는 거부처분이니까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범위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됐으면 실적 범위, 다른 실체법상 사유로 거부했으면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써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관련해서 지금 1, 2, 3단계로 써줬는데요. 뭐 굳이 번호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풍부하게 포섭하는 부분 플러스 알파. 여기서 이제 재량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기속령의 내용. 제처분 의무를 별도로 조금 더 썼는데, 사안에서는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런 내용만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어요? 시간적 범위를 아예 안에 묶어서 써버렸네요.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포섭할 때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거부처분이면 제처분 의무 이행이냐 아니냐 그것만 써주면 돼요. 뭐 반복금지효도 사실 이제 연관은 있긴 한데 그냥 제처분 의무 불행이다. 뭐 이런 쪽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간접강제는 뭐 별로 언급할 게 별로 없어요. 단순한 기사항이 많죠. 기판령 문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잘한 부분, 좀 수정할 부분이 뭔지 한번 좀 보는 거예요. 처분사의 추가 명령이 문제된다? 목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준 거 아주 좋습니다. 의, 허용 여부, 학설 및 판례 묶어버렸네요. 학설 이름에는 번호 붙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교수 보기 편하게. 교수님들도 학설 이름에 번호 빼고 쓰기도 합니다. 퉁으로 쳤어요. 이런 경우에는 허용 기준에 맞게 포섭을 할때 아주 정确하게 포섭을 해줘야 돼요. 포섭에서도 번호를 붙이는 교수님들도 있긴 합니다. 채점할 때는 번호 붙이는 게좀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쓰지 말라는 교수님도 계시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쉼표를 찍어서 좀 정확하게 좀 보이게 해주세요. 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판단할 때는 줄 바꿔서 써버리세요. 뭐 예를 들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련하여 법률적 평가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볼 때, 당초 사유는 뭐뭐뭐, 추가되는 뭐뭐뭐 여기 이제 나오죠.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이 부분 포섭하는 게 사실은 사안 포섭의 핵심이에요. 기속력, 의미 내용. 사안은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정확히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정안 되면 판례라도 판례를 통해서 조문이라도 언급해 주세요. 이건 거의 일반론화 돼서 이 판례는. 내용에서는 뭐가 문제된다? 범위에서는 특히 객관적 또는 시간적 범위 둘 중에 뭐가 문제된다?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잘 썼는데 조금 첫 단어는 좀 들여쓰기, 안으로 들여서 쓰면 구도가 보기가 더 좋아질 겁니다. 뭐이 정도 전반적으로 좀잘쓴것 같은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득점 포인트가 어딘지를 좀 찾아야 돼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는 허용 기준에 맞게 사안 포섭을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기속력 관련해서는 법적 성질은 학설 판례를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례 해결에 별로 큰 도움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른 그 30조 1항과 8조 2항에서 준용되는 민소법 216조, 218조의 기판력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 그것만 밝혀주면 되고, 내용에서는 뭐가 문제되고, 범위에서는 뭐가 문제되는지. 포섭할 때좀더 풍부하게 쓰는 거. 이것 정도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복통인 촬영을 마치겠습니다.